안녕하세요. 오스틴 레디입니다.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오전 8시경 오스틴 리서치 블리바드에 있는 커스코에 가보았습니다. 오스틴 씨가 자가 대기 권고령을 내린 지 하루가 지난 시점입니다.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매장 오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규 오픈 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일찍 오픈을 하였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차례로 입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며 미국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소문난 화장지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당 한 개씩만 허용됩니다. 과일, 야채, 기타 생필품들이 부족함 없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요새 구하기 어렵다는 스팸 통조림도 세일 가격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 주위를 보겠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매우 평온하고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본래 푸드코트 식탁이 있던 자리에 식탁이 없어지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고가 바닥난 물품들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알코올, 소독티슈, 알콜패드, 신선 가금류, 비타민C 손소독제, 살균 스프레이가 없다고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제품들입니다. H마트로 가보겠습니다. 자가 대기 권고령이 내려진 3월 24일 화요일 오전 8시경입니다. 쌀은 많이 없어진 상태이나 여전히 쌀을 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화장지나 손소독제 같은 제품들은 구할 수 없었으나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야채, 과일, 기타 식품들도 문제없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H마트 옆에 있는 이민국 사무실입니다. 기존 공지한 대로 3월 18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4월 7일 재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스틴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문 닫는 기간 동안 학생과 부모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장소에 가보았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침과 점심 두 끼를 포장하여 나눠주는데 음식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어스틴 교육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학교 휴교 기간이 13일까지 연장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가 대기 권고령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꼈는지 저녁 시간대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건물이 신축 중인 아이들 학교 건물입니다. 하루빨리 완공이 되어 아이들이 새로운 건물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스틴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